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해산물을 훨씬 더 많이 접하는 편이잖아요. 여기서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해산물을 정말 많이 접하는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자주 가는 단골횟집은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도심 지역과는 다른 점도 있었고 특히 매력있다고 느낀 부분도 있었기에 이런 부분 확실하게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바닷가 마을 동네 주민들이 자주 가는 단골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위치한 연수횟집입니다. 연수횟집은 후포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횟집으로 이곳 바다와 인접한 지역인 울진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가게인데요. 이곳이 이 동네 분들에겐 꽤 인기가 많고 타 지역에서도 종종 찾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식당 외부에는 수조가 있었는데 보니까 은빛의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청어로 이자카야나 숙성횟집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살아있는 개체는 거의 산지에서만 볼 수 있어 이런 어종의 종류로 지역적 특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참돔, 홍어, 가자미, 강도다리 등 자연산 횟감과 양식 횟감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홍게와 대게가 있었는데 이곳의 이용 후기를 들어보니까 탈피 직전의 대게인 홍게나 홍게와 대게의 교접 중인 청게 등 아는 사람만 아는 귀한 게를 취급한다고 해서 게를 먹기에 오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활청어와 홍게, 청게 등을 다루는 지역 횟집이라 어떨지 궁금하기에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주택을 개조하여 식당을 만든 듯 다소 가정집 같은 분위기였고 창문 밖으로 해수욕장이 살짝 보이며 여유로운 풍경이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바닷가 쪽 횟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그중 회의 가격은 인당 3만원꼴로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보통 이런 가격이면 회를 비롯해 곁들이 안주와 구이, 탕 등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바다 코앞의 횟집들이 대체로 단가가 높은 걸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가격만 보고 판단할 수 없기에 두 명이서 온 저희는 두 명이서 먹기 좋다는 모듬의 소짜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찬이 나왔는데요. 기본찬은 다음과 같이 한식 기반으로 나물찬과 해산물을 이용한 찬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반건조한 물과자미를 이용한 조림으로 한번 먹어봤는데 짭조름하며 살이 생각한 것보다 연해 별미라는 생각이 든 밥반찬이었죠. 아이들이 좋아할 그런 맛과 식감은 아니었지만 지역색이 묻어나며 반건조한 생선의 매력이 한껏 담겨있어 은근히 손길이 가는 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선 껍질을 튀긴 것도 있었는데 이건 딱 술안주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질기진 않고 바삭했으며 비린내 없이 담백했죠. 그런데 여기에 설탕이 조금 뿌려져 있어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나물차는 집밥 같은 느낌으로 깔끔하며 맛도 좋아서 술보다 식사하기 좋은 구성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본찬을 먹다 보니 드디어 회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모듬의 소짜예요. 모듬에는 그날그날 횟감의 수급 상황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는데 이날은 동해에서 잡힌 생참치 뱃살과 강도다리, 광어와 청어,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자미 2종, 이건 아마 문치가자미와 물가자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참치를 제외하곤 마켓 스타일로 길쭉하게 썰어주셨는데 이게 접시가 오목해서 그런지 회의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회의 양이 푸짐해서 두 명이서 먹기엔 충분해 보였고 회가 나온 직후 화로의 초밥도 함께 나와 이 모듬회를 먹으며 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회와 초밥이 나온 이후에는 알밥과 생선구이, 탕이 나온다고 하는데 물가가 많이 오른 지금 바다와 인접한 횟집에서 이 구성의 이 가격이면 싼 가격인지는 몰라도 비싸게 먹는다는 생각이 들진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온 회는 빠르게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으로 먹을 건 자연산 참치 뱃살. 참치 뱃살은 살짝 얼려서 제공해 주셨는데 보통 참치집에서 뱃살을 얼리는 경우는 너무 기름지기 때문이지만 이 참치 뱃살은 기름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선 아마 부드러운 식감을 커버하기 위해 살짝 얼려서 제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함께 제공된 김과 참기름장에 찍어서 한입 먹어봤는데요. 그 맛은 정말 담백하며 국산 참치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산미가 있어 뱃살이라서 특별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산 참치를 먹고 있다 라는 만족감 정도를 주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참기름장이 부족한 고소함을 채워주고 김은 고소함과 식감을 더해주어 다소 매력이 덜한 이 참치 뱃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횟감으로서 아주 매력있진 않았기에 개인적으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좋았고 깔끔한 맛이 좋다고 느꼈어요. 참고로 제가 방문한 시기가 3월 중순으로 약 한 달 전이라 참치가 잡힐 때였지만 여러분이 방문할 때에는 이런 참치회를 맛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자미들을 먹어봤는데요. 각각의 가자미는 맛에 있어 아주 큰 차이가 있기보단 식감이 조금씩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건 조금 수분이 있고 어떤 건 조금 더 쫄깃하다? 이 정도의 차이였죠. 개인적으로 이곳의 가자미는 자연산이라는 점과 식감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었고 맛 자체만 보았을 때 큰 매력이 띄진 않았기에 이는 마켓처럼 초장에 찍어 먹거나 쌈에 싸서 쌈장에 곁들여 먹어 부족한 맛을 양념으로 채워 드시면 아마 간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수주에서 봤던 생선 있죠. 바로 살아있는 청어를 맛볼까 합니다. 청어는 기본 찬으로 나온 생미역에 감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날 청어는 생각보다 기름지지 않고 담백했으며 비린내도 거의 없고 식감도 부드럽지만 무르지 않아 선어청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맛이 깔끔하고 식감도 조금 더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미역은 특유의 식감과 바다 내음을 더해주어 함께 곁들여 먹는 것도 나름 별미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켓 스타일로 썰린 자연산 횟감과 미역을 넣고 회덮밥처럼 먹어도 좋을 것 같기에 푸짐하게 나온 자연산 회는 취향껏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회는 어느 정도 먹었고 이번에는 초밥을 먹어봤는데요. 광어와 청어로 구성된 초밥의 맛은 무난했습니다. 적당히 새콤달콤한 청년밥에 생선을 얹은 걸로 특별함이 있진 않았지만 비교적 두툼한 회와 찰기가 있는 밥은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난하고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선구이로도 청어가 나왔는데 청어는 선도가 좋아서 살이 푸석하지 않고 생각보다 탄력있어 가시가 많은 걸 제외하면 그 맛이나 식감은 좋다고 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나온 알밥은 2인 기준으로 나온 거라서 양이 아주 적진 않았으며 그 맛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알밥 맛으로 회와 초밥, 구이로 부족한 포만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회에 포함된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고 마무리로 매운탕이 나왔는데요. 매운탕은 자극적인 맛보단 시원함에 가까웠으며 식사는 물론 가볍게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먹을 맛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바닷가 마을에 동네 주민들의 단골 횟집이라 불리는 연수횟집에서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사실 동해라인에서 회를 먹으면 수산시장의 경우 횟감을 고르면서 가격이 좋은지 헷갈리고 그게 아니라 일반 횟집에 가면 단가가 생각보다 비싸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곳은 자연산 횟감과 다른 음식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긴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를 담은 접시 때문에 그렇지 결코 양이 적은 편도 아니었고요. 동해라인 쪽을 여행하면서 자연산 회를 먹고 싶은데 지역의 수산시장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이곳 연수횟집에서 다양한 횟감과 깔끔한 찬을 비롯해 구이, 초밥, 탕까지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분들이 이곳에 찾아 회를 먹는 이유는 다양한 자연산 횟감을 다룬다는 점과 깔끔한 음식 솜씨로 보였어요. 게다가 홋게, 청개와 같이 특별한 식재료를 선보이며 활청어처럼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횟감을 준비하는 등 뻔한 횟감이 아닌 다채로운 자연산 횟감이나 특별한 해산물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지역의 단골이 많은 횟집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비록 아주 특별한 횟집은 아니었지만 혹시 이 근처에서 회를 먹고자 할 때 이곳의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